저희 인하대학교는 올해 2016학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10위를 이제 이룩하는 쾌거를 거뒀고요. 그 중에서 이제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분에서는 3위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평가가 굉장히 좋은 학교이고요. 그 내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고 또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. 2011에서 15년까지 저희가 이제 5년 연속 탑5 안에 들었습니다. 취업률이 3,000명 이상 졸업하는 대학치고는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나갈 때 좋은 아웃풋을 가지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년 한 3,600여 명 모집하고 있고요. 총 66개 학과 학부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가 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. 또 취업률 같은 경우도 평균 한 70%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인천 지역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우리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학생들이 좀 오기를 꺼려 했었는데요. 올해 초에 그 인하대 여기 개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수도권 특히 이제 수인선 쪽에 수인선 라인에 있는 학교 쪽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졌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.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을 골고루 선발하고 있고요. 사실 저희가 이제 나군에 중점을 두었다가 작년부터는 다군에 이제 많은 학과들을 또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꼭 오고 싶은 학생들은 가나다군에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. 특히 이제 유사 계열들이 가나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기도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비율이 이제 다군 비율이 한 25% 정도 되고요. 가나군이 합쳐서 한 75% 정도 됩니다. 중복으로 다 지원할 수 있고요. 다군에 조금 안 좋은 학과들을 포진했던 그런 옛날 전략과는 달리 좀 좋은 학과들도 많이 포진을 했습니다.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가 다군으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군에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학과인데 다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. 그런 학과가 생명공학과, 전자공학과, 인문계 국제통상학과도 다군으로 옮겼습니다. 인하대학교가 2014학년도까지는 수능과 학생부 비율이 이제 70대 30이 있는 전형이 있었는데요. 그걸 작년부터 수능 100 전형으로 다 바꿨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인하대학교는 이제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영역을 기본적으로 보는데요. 이제 학과마다 그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게 특징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보고 인문계는 사회탐구를 보는 상황입니다. 각각의 반영 비율을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잘 받은 점수를 활용해서 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요. 예를 들면 이제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40%나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국어를 유독 잘 본 학생들은 국어교육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학과도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에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유리하게 환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계열별로 분리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인문계 학생인데 컴퓨터공학과 인문계열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내가 좀 크로스로 내가 이제 뭐 다른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예를 들면 인문계 학생이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연계 학생이 아태물류학부나 글로벌 금융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좀 계열을 잘못 선택하고 바꾸고 싶은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학과를 많이 열어준 상황입니다.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자연계하고 컴퓨터공학과 인문계를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문계 중에서도 컴퓨터공학과 인문에 지원해서 수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한국사가 필수 응시가 되어 있는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는 1에서 5등급까지 인문계는 1에서 4등급까지는 거의 그 가산점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이제 한국사에는 크게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필수긴 하지만 그 등급 간의 어떤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.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점수 상담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행정학과 정도와 유사한 정도로 아마 예상은 됩니다.